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따뜻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그런 삶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의 고난을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열두 군단도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묵방을 로마 군인들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의 폭력을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인 삶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모든 그 힘과 능력을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그분이 가셨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셨던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그분의 길과는 반대로 힘과 능력만을 얻기를 바라며, 힘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 누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보디가드 하나 세우지 않으시고 그들의 폭력을 받아내셔야 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을 누르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무조건 다 내어주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를 누르고 찍어 누르고 또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일을 해치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며 절제하며 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똑같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누리고자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닮아있는지 돌아봅니다. 더 갖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더 누르고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냥 능력주의가 만연한 세상과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길, 섬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립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도 겉사람을 가꾸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님,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저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창한 날씨와 같이 저희 영혼도 정말 화창하게 항상 맑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백정선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모두 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합니다. 강성학 교수님이 쓰시고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하게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리더십이란 뭐 어떤 것인가? 버지니아 시민군의 젊은 군 지휘관이 되다.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 참전하다 등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쭉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처음에 프롤로그, 워싱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차가 있고요. 미국의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다.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수행하다. 총사령관직의 도전을 물리치다. 프랑스의 개입과 미국, 프랑스 동맹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서는 미국 합중국이라는 위대한 근대 민주공화국 탄생의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조용하게 출연한 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해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한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이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혁신자는 구질서부터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미온적인 옹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기득권자들은 반대라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징가민가 하는 거죠. 이런 냉담함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법률에서 혜택을 본 적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잘 수립된 경험의 결과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새 질서의 적들이 그것을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하게 옹호할 뿐이라서 이 후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혜택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군주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했다. 비록 인간들의 시계에는 본성이 미지 바다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덜 위험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상정했을 뿐 스스로 약속의 땅을 결코 밟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꿔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업자와 수성가가 되길 염원했다. 창업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건국을 의미하고, 수성은 건국한 나라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지만, 세계사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근대 민주공화국을 신천지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거룩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거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들만이 성공했던 반면에 비무장 예언자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영웅들로 모세, 사이러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뮬루스 등을 내세웠다. 조지 워싱턴도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종의 무장한 예언자였다. 그러나 1783년 전쟁이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로마 공화정의 킨키나투스처럼 마운트 버논의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군 미합 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였다. 게다가 워싱턴은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다시 농부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의 전례가 없는 중대한 차이로 인해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에 한 달이 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본서에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위대함을 넘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정의한 것이다. 요컨대 창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지난하고 나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해서 더욱 어렵다. 그런데 워싱턴은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하여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귀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워싱턴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연학습을 통해 그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말 미 합중국의 건국과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창업자요 민주주의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비록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과 민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어떤 공통의 덕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 정복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정복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로서 미군들이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 바위산에 새겨진 네 명의 큰 바위 얼굴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에브럼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되고 또 칭송을 받아왔다. 조지 워싱턴은 진실로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였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 카리스마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세기 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카리스마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리더십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십 연구 용어와 분류를 적용한다면 조지 워싱턴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주 두드러진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대엔 탁월한 지도자는 전통적인 용어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간혹 영웅적 절대군주에게 대제, The Great라는 칭호가 사용됐으나 영국의 군주와 혁명전쟁을 수행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에선 워싱턴 대제라고 호칭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단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부로 불렸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만큼 고결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는 최초의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창업자이고 동시에 건국한 국가를 모범적으로 수단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민주정치 지도자이고 근대 민주주의 정치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유와 판단하에 나는 인류 민주주의 최대한 스승들인 19세기 에브럼 링컨, 20세기 윈스턴 처칠과에 관한 각각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나는 근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18세기의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워싱턴의 창업, 링컨의 수성, 그리고 처칠이 절망에서 국으로 구성된 기나긴 3세기에 걸친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적 스승에 관한 나의 연구 3부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상 거룩한 국가 수립과 내부 분열을 극복한 탁월한 수성,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나라의 장엄한 구원이라는 연속적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종의 3일체를 이루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에 관한 2013년에 출간된 나의 평화신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비극을 다하면 국내 국제를 막는 리더십의 사부작을 이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출간된 에브럼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보다는 내용상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가 건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 연구에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인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시대적 순으로 링컨과 처칠, 그리고 국제 평화의 리더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세기 넘도록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면서 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정치의 본질은 결국 리더십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대학교에게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 교양 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 리더십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비밀에 쌓인 고귀한 정치의 본질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게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열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왕조의 첫왕 사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사무엘상 18절 7절 말씀을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한글과 영어 NASB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1 사무엘 18장 7절. And the women sang as they played and said,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1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하는데요. 출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이게 다 해양족인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의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었고 이 다윗 시대에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사사 시대 혼란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다 나은 안정을 위해서 그 이웃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거기 이제 왕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주소서 하고 이제 외치고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나오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신정체제에서 처음으로 왕정체제로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왕 사울은 실패했어요. 둘째 왕 다윗은 사울의 심한 질투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지만 성관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사울 치하에서부터 왕국이 성립된 시기까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의 탄생과 부르심과 사역을 기록하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에는 왕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도망자로서 방황하는 것과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자, 이 사건은 40년간에 걸쳐서 약 BC 1000년 전인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들이죠.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사사기 17장 19절 등에 보면 레인들마저도 타락하여 무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인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배출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사사기 자치적 정치체제, 이게 신정체제라는 하는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가 실패하고 이제 왕정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사무엘은 바로 이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초점을 맞춰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누구인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로서 다른 아내와는 달리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서약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나신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를 실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 있었죠. 어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그녀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이 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의 마리아의 찬가의 예표가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찬송하면서 고향 라마로 이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는 그 3년 2년을 더 낳게 됐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아래서 자라며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고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충격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난맥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대비하시면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어느 새벽에 부르시고 그를 이제 메신저로 삼으시고 엘리를 심판하실 것을 전달하게 됐어요. 그런 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블레셋에 침입하여 전쟁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3천 명이나 죽는 참 패를 당하게 되죠. 그는 이번에는 법궤 위력에 의지하여 이기려고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전투에 임하지만 지난번보다 더큰 참패를 당하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다분히 이들이 이방신 다 바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가나안 정착 이후 실로에 두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는 당시 성지가 된 것이고 그곳에 성소가 있어서 어린 사물이 성장한 것이기도 해요. 법궤를 그곳에 끌어내어 전투지인 아벡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블레셋 군사에게 뺏겨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당에 있는 아스돗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이 법궤 때문에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는 일이 생기자 블레셋이 법궤를 가드 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지면은 가드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공과 중학교 교사를 할때 이거 참 재미나게 어린이들에게 공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지고 근데 에그론은 사람이 크게 반대해요. 그러나 7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베스메스에서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이 회의를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려 하고 베스메스를 통해서 기랏 야아림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베스에서 법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70명이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 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의 해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릴 때까지 기랏 야림에 머물게 되는 거야. 2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회개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깨면서 대각성 회개를 하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이럴 때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항상 뒤따르는 법이죠. 곧이어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해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는 거예요. 사면은 그것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놓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사면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했지만 그 예측은 다망들에서 다 빠져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께 떼를 쓰다시피 해서 왕정의 뜻을 이루고 말자. 우리 여기서 또 한번 그 인간의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멍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야. 사면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여 고향 라마에서 선지학교를 운영하며 지도자로 양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사무엘의 감동적인 이제 은퇴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생애는 정말 복음성이 가슴 내 인생 여정 끝내며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의 마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마치 이런 복음성가처럼 그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사면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퇴사를 할수 있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밖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 신부적인 이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는 암몬족 속이 옆에서 그들은 정말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안으로는 사사직을 이어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런 문제들 해결은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정제재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왕정제도가 그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주변 나라처럼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에서 언약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행하심으로 그들의 왕임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싸우게 했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싸운 싸움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죠. 강자에서 아말렉이 싸움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싸움은 인간의 전술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여리고성의 함락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원의 300이 용사가 밤중에 햇불과 항아리를 깨는 전법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것도 하나님이 싸운 싸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족하게 해주는 왕이라는 이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게 너무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가식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로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 왕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눈에 본 그래서 이 인간의 뜻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최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선인 인간의 것을 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앞서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왕의 자격을 언급했죠. 우리가 앞서서 다 읽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외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외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래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자, 이게 사우랑부터 시작해서 이 분열을 한국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사우랑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9장 16장에서 보면은 이 왕조가 이제 시작되고 이 사무엘은 타면서 이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왕정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에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있죠. 부정적인 견해는 8장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또한 사무엘도 8장 11절 18절에서 왕정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왕정 제도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왕을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자, 이제 긍정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인간들의 임의로 세우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 왕정과 다른 것이죠. 그와의 자격 조건은 앞서서 우리가 언급을 했죠. 사울왕의 경우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왕 선출식을 경행하고 그러나 그 중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후에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전쟁을 지휘함으로 하는 자격 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정식으로 왕으로 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준수한 용모를 갖췄고 걔는 온 백성 중에서 제일 큰 아주 장수형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어 신처로 장수답게 용맹을 떨쳐 왕이 된 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쟁취해요. 그는 그의 많은 전과를 세우며 초기 이스라엘의 왕정체계의 기초를 잘 세워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세 번이나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는 사무엘, 다윗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망가지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일 중심의 성격을 가진 자인 것 같아요. 그는 관계의 소중함을 중요시하는 인격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어떤 것인가를 13장 15장에서 잘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수는 단순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실수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는 3일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했어요. 세 번째는 진멸하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세 번째에서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의 밧세바 범죄는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하는 것으로서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사울의 반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생활의 영역을 가르치는 경계선이에요. 불순종은 이 경계를 쳐부수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반역은 그 경계선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된 모습은 이런 거예요. 계명을 재평가함으로써 죄를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듯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전가시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대화 단절을 중시할 뿐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하는 것이 따라서 반응은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맞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실수에 대한 사물의 이 곤면에도 그런 키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네 단계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가 된다. Self-sensitiveness. 자기의 민감하고. 두 번째, 그 자신의 생각 등의 확신을 가지며 독단적이 된다. Self-assertiveness. 자기 중심적.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더 어떻게 self-concentratedness 자기 중심으로 더 확고해지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자신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self-destructiveness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는 걸 책망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사울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의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하는 회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신은 사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세례를 통해 모든 세례받는 자가 다 같이 선물로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래서 세례받는 성도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임하고 대조하시는 거야. 하나의 마음이 사울에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야. 성령이 떠난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울 정권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구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하나님 불순종한 자는 사람을 정진적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죄를 직접 자각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을 반복하기 때문에 미혹의 휘장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목사, 부모, 직장, 상사, 자녀, 친구 등 누구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 경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바라고 심판하십니다. 대가는 고생이나 질병이나 그 밖에 다른 고난으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절 7절 말씀. 바울의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 뜻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이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 성경으로 번역된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울 왕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이런 악한 왕들은 많죠. 지금도 전쟁의 과정 속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걸 보면 그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가. 뭐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비롯해서 일제 일본 제국주의제를 했던 그런 천황야 그 전범들을 보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뜻에 순종한 왕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생각해 봤어요.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달라 했지만 그는 8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미련 없이 그는 시골 농장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대통령, 민주주의를 토대를 닦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아마 그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울왕의 실패를 너무나 자세히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의 워싱턴이 어떻게 초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 돼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가 그 사건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미국이 말이죠.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해서 미국이라는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 미국에다 이제 팔게 되죠.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많은 폭리를 취해서 미국 식민지 백성들에게 물건을 파는데 사실 미국의 식민지는 의회 대표를 영국에 파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영국의 폭리에 시달리게 되니 그들이 이제 그것을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걸 바로 보스턴 티 파티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이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자,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가지고 1773년 12월에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있는 그 홍차 이거 다 바다에 막 빠뜨려 버렸더라.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에 불씨를 일으켰는데 일조하게 됐다. 이 사건의 배경 무엇이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식민지 의회 대표도 없는데 계속 과세라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폭리를 취하니까 이제 불매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많이 먹죠. 그래서 그것도 미국은 이제 식민지로 갔던 영국 사람들도 계속 홍차를 먹는데 그걸 계속 비싸게 폭리를 취하니까 이제 그걸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차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영국 정부는 뭐예요? 이제 동인도 회사에서 그 인도나 이런 데 차를 재배한 거를 직접 팔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들이 막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니까 이제 이 식민지 백성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 항구에 있는 그 영국의 그 홍차를 실고 온 그 배를 갖다가 배에 있는 홍차를 갖다 바다에 막 다 빠뜨리는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촉발돼서 이제 드디어 영국은 무력으로 식민지를 이제 지배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때 13개 주가 동부 지역에 13개 주가 있잖아요. 그 주가 이제 합종국이 돼서 유나이티드가 돼 갖고 그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회의 대표도 없는데 우리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금 매기는 것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그들이 이제 영국과 무력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은 군대로서 그것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이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드디어 영국과 일전을 불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울이 미디안과 여러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을 때 초장에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사울은 이제 급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이런 걸 어긋나고 했지만 조지 워싱턴은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사울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성군이요. 물론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 시편 23편 보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목동시절부터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 샬롬 나의 평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 로피 나의 치료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 치트케누 나의 의. 4절 내가 사망의 임층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나야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체바오트 나의 용사.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엘 엘리온 나의 변호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여호와 메카테시 나의 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엘 사다이 나의 양육자시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엘 엘로힘 나의 보호자. 내 아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엘 올람 나의 여호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도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승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사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침몰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해서 이제 모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영국 여왕, 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환영했다는 거죠. 자, 이 1770년 대륙에서 워싱턴은 영국의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결성된 대륙군의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 첫 전투인 보스턴 전역의 렉싱턴 콩고도 조약서부터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을 때까지 총사령관으로 복무했어요. 워싱턴 한편은 금방이라도 와야 될 것 같은 이 대륙회를 주재하고 각 주에서 모인 결속 없는 군대를 통솔하면서 이 동맹국인 프랑스의 의견을 조율해냈어요. 1783년 전쟁이 끝난 후에 워싱턴은 자기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당시의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워싱턴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만약 워싱턴이 그리한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영국에서 볼 때는 조지 워싱턴이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니 그거 당연히 왕처럼 행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농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1780년 조지 워싱턴은 연합 규약을 대체하는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열린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래서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연방정부가 수립한 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각 부서의 관리와 임무에 관한 기초를 놨다. 그리고 워싱턴 해외 문제에서는 불간섭주의를 택했고, 특히 유럽에서 발발한 대프랑스 동맹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 같은 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국가부채를 조정한다든지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만든다든지 국가은행을 만든다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 번째 대통령을 해달라고 하는 권유를 거절하고 다시 내려감으로써 미국 대통령은 두 번까지 연임하는 관례가 생겼다는 것이죠. 1799년 67세로 그는 이제 할라로 갔어요. 헨리라는 장례식 연설에서 워싱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에서도 으뜸, 평화에서도 으뜸,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서도 으뜸이다. First in war, first in peace, and first in the hearts of his countrymen 이라고 그를 칭송했던 것이에요. 역사학자들은 꾸준히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 현재 미국 달러 1달러에는 그의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 모든 민주주의의 토대를 완수하고 아름다운 권좌에 물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례를 만들므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전통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이 어떻게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처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가 반석 같은 토대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바로 사울의 몰락을 그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판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그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봤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김남구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삶의 시작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 한 점 잊지 않고 주님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렇게 기본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보수적이 말합니다. 보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입니다. 하지 말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높은 연봉과 좋은 차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하면 최대로 한다, 저 사람이 말하면 참말이다 하는 칭찬이 바로 그의 삶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기본을 행하십시오. 진실하고 참되게 사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세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실패를 지금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내면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중간고사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또 가을 축제도 있고 뭐 여러 행사도 있죠. 우리 캠퍼스에도 대학생 선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 군대에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벽을 다 이렇게 새로 페인트칠 했는데 전에 거기 이제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워졌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우리 미술치료학과 학생들,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몇 명이 가서 자원봉사를 가서 벽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잔잔한 물가에서 양들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려 놓는다면 용사들이 이제 훈련하다가 보이거든요. 저쪽, 교회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몇 명 함께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도 하고 이제 그림도 그리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는 게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뭐 축제 때 붕어빵 같은 거 만들어서 또 나누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애물을 후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재료 사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 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예배를 그동안 기숙사 학생들하고 기숙사 안에서 예배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끼리 물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좀 예배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 다문화 중고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가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생부 교사도 해주고 우리가 물론 주중에는 교양 과목으로 제가 다문화 어린 멘토링이라는 과목으로 수요일날 저녁 때 가서 학생들을 1대1로 멘토링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그들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점심도 나눠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부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이 기숙사가 다 닫혀있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이제 예배를 재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도 찬양팀이 3년 동안 안 하다가 선임들 다 제대하고 새로운 이제 신병들하고 같이 찬양팀 만들려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 대비만 하고 식사 모임을 다 금지시켰더니 다시 이제 식사 모임 하려니까 서로 이게 눈치 보고 이제 어려워서 그냥 예배만 끝나고 식사 교제도 없이 다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지. 참 이게 없어지는 건 순간인데 다시 복구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천만 성도가 이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때 무슨 뭐 우리가 교회가 있고 무엇 자원이 있고 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모든 인프라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다 교사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만큼도 역사하심에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다윗 그것을 본받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아름다운 선례를 남긴 조지 워싱턴 같은 그 믿음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정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 심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